조현아, 앞서 소개된 다수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근육질 남자 론 레지오는 1984년에 에이즈로 사망했다. 그의 친구이자 한때 섹스 파트너였던 밥 호프는 론의 군 복무 경력 덕분에 해군 군정으로 치러진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 장례식은 밥이 참석했던 최초의 에이즈 사망자 장례식이었다. 나중에 밥은 친구의 장례식에 더이는 참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수십 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밥의 회상에 따르면 우정된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대여섯 명의 남자가 죽어갔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공격이었죠. 1984년 3,454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4년 뒤에는 4배가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그때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밥은 미국에서 게이가 죽으면 아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원이어 레이즈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Lost his entire family to AIDS. 자, 에이즈는 남성 동성 여자를 죽였고 사회는 남성 동여자를 공격했다. 마치 그들은 자아가 아닌 외계인이라는 뜻이. 예?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아서 장례식에 초대하지 않거나 집을 깨끗이 치워서 파트너에게 그의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 부모들은 그들 자신을 자아로 간주하며 아들의 애인은 타자이자 외부인이며 자기들 아들 역시 적어도 멀리해야 할 외부인이었다고 판단을 했다. 자,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활동적인 게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을 짚고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느낌이었다. 밥에게는 정보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는 레이건과 영부인 내시를 아는 사람도 있었다. 레이건이 그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그의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추측했다. 그가 우리를 배신하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밥이 말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에이즈 위기에 늦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오와 출신으로 평생 동안 공화당원이었던 밥은 민주당원이 되었다. 게이는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게이를 유해 물질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게이 커뮤니티가 단결했다. 변호사였던 바업에게는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이 있었다. 그는 게이가 병에 걸리기 전에 부동산을 구입하게끔 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게이에게도 약간의 권력과 발언권을 갖게 하고 싶었다. 밥과 그의 애인은 그 당시 바이어 아일랜드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이어 아일랜드는 뉴욕 외부에 있는 게이의 중심지로 매주 디너 파티가 열리고 때로는 도피처가 되기도 했다. 언젠가 공군이었던 한 친구가 성적 취향과 에이즈 감염 때문에 쫓겨나서 바이어 아일랜드에 있는 바브 집에 찾아왔다. 그날 밥은 집 2층에 있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공군 친구는 너무 초조해서 코카인을 주사했고 그집 거실에서 자살했다. 1984년 어느 날 밥은 빌이라는 지금까지 보았던 남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한 남자를 만났다. 그때 빌은 체중이 40kg이 조금 넘었고 온몸에는 자주빛 병변이 가득했다. 가는 곳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 포식 의사가 이끄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과학자들은 로너 면역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쌍둥이 형제의 골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론의 골수를 빼내어서 론의 골수에 맞는 건 강한 골수로 교체한다는 발상이었다. 그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이식된 골수를 파괴했죠. 포시스가 말했다. 그로 인해서 론은 확실한 죽음을 맞이했다. 1984년 5월 말 밥은 정기 심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 담당인은 불규칙한 심장박동의 징후를 발견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 잘못된 경고였다. 6월 8일 그의 정부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로 이 소식을 들었다. 밥,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심장 검사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HIV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난데없는 일이었다. 놀랍지 않았어요. 밥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덤덤하게 말했다. 저도 다른 사람처럼 그 병에 노출되어 있었죠. 저는 그 병을 견뎌내지 못하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살 날이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건 사형선고였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저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달랐다. 분명히 달랐다. CD4와 CD8. 가장 높은 수준에서 독감 바이러스, 어나 HIV 같은 병원균의 전파를 이해하고 막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화학이나 생물학, 면역계에 반응, 항체 등 자연과학을 파고드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질병이나 발병을 둘러싼 환경, 즉 역학을 살펴보는 것이다. 어떤 행동이나 요인이 그 질병과 관련이 있을까? 물이 오염된 열악한 지역이나 특정 음식을 섭취했거나 대기의 변화가 일어난 곳이었나?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1981년 에이즈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 몇달 동안 역학 조사를 한 결과 성적인 접촉이 매우 왕성한 남성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주사 약물 사용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냈다. 포시에서의 말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도 여전히 면역학자들에게 매우 소중했다. 이 정보는 면역학자들이 다뤄야 할 것은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전염이 되었고 중요한 점은 박테리아나 기생충과는 다르다는 점이었다. 보통 박테리아나 기생충은 조직에서 볼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숨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바이러스는 아주 정교한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내기 매우 어렵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빠져나와 다른 세포로 이동한다. 하지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포시우사의 표현에 따르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1984년 말 애틀랜타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가 최고의 지성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인 잭 더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모두 비슷했어요. 대체 뭐 하자는 거지?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순 없어. 공포가 다가오고 있어. 한 여성이 강당을 가득 채운 천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골치 아픈 역학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두 개의 축이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Y축은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고 X축은 일주일당 피스팅 횟수를 나타내었다. 피스팅 성행위 일정이라는 거죠. 조직이 찢어지는 것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는 암시였다. 제가 세운 가설은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아질산 미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아질산 아밀. 아질산 아밀은 흔히 파프라고 하며 항문 등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성형행위를 수월하게 해준다. 파프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었다. 모두들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지요. 한편 당연하지만 데이트가 의미하는 큰 그림이 하나 더 있었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저는 어두운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과정이었습니다. 포시가 말했다. 이것은 어떻게 몸에 스며들어서 면역계를 교란했을까? 자연과 분야에서 그 단서가 제일 첫 번째 환자에게서 나왔다. 면역계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1970년대에 면역계에게 비바섬세함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나타났다. 단한 가지 단서는 T세포 자체가 이전에 이해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T세포, 즉 핵심적인 면역세포 병사와 장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1970년대에 명확해졌다. 그런 점에서 한 T세포와 현미경 아래 놓인 다른 T세포는 똑같이 보였습니다. 포시가 말했다. 발견되었던 두 가지 유형의 T세포는 무미건조한 특성으로 알려진 CD4와 CD8이다. CD4와 T세포는 도우미 세포라고 하며 다른 면역계 세포를 이용하여 작용을 유도한다. CD8 세포는 킬러 세포이다. 이들은 그저 일을 한다. 혹은 당신이 원한다면 CD4 세포는 장군이고 CD8 세포는 병사들이다. 초기 테스트 결과 이 증후군에 감염된 남성의 CD4의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연구원들이 알려주고 있었다. 면역계에 관한 지식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원인이라는 사실은 정말 행운이었다. 그들의 CD4 세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CD8 증가하기까지 했어요. 호시 의사가 짚어주었다. 병든 사람의 면역계에는 장군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다. 그 행운은 몇년 전에 이 발견과 관련된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에이즈나 T세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도리어 암과 관련이 있었다. 1965년 의사이자 선구적인 과학자 로버트 갈로가 미국 국립공원에 도착해서 급성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말기 환자를 돌보는 것은 험한 일이고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생생한 경험이었고 내가 임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구적인 몸담기로 한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백혈병을 연구하던 중에서 갈로는 동물의 레트로 바이러스를 건질하기 시작했다. 이 바이러스는 일부 동물에서 백혈병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갈로가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인간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갈로는 인간 레트로 바이러스를 찾는 일이 수십 년 동안의 시도와 실패를 고려할 때 지금 사람의 관심을 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썼다. 암과 싸우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다. 게다가 현장 내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단서는 거의 없었다. 끝으로 동물에 있는 레트로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찾기가 수월하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레트로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순수로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레트로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 대개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도 교활하고 고약한 녀석이다. 레트로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전학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DNA는 생물학적인 마스터 플랜이다. DNA는 유기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RNA는 계획의 실행에 도움을 준다. 나는 DNA를 건축의 청사진으로 RNA를 일반적인 기약으로 이해했다. RNA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며 세포와 단백질 같은 수많은 하층업자에게 지시를 내린다. 레트로 바이러스가 새롭고 기대치 못한 반전을 일으킨다. 레트로 바이러스 내부에는 RNA는 바이러스가 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바이러스 RNA는 역전사 효소라는 과정을 일으키는 특별한 효소를 갖추고 있으며, 이 과정은 RNA를 DNA로 바꾼다. 바꿔 말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DNA가 RNA에게 지시하는 일반적인 유전자 과정이 역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서 RNA는 DNA가 되고, DNA는 세포의 핵과 유기체 자체 DNA에 통합된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는 사실상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유기체를 선택한 것이다. 바이러스 RNA가 되어서 세포에서 분출되고 다른 세포를 감염시킨다. 이러한 순환이 지속이 된다. 이것이 갈로 의사가 등장했을 때의 일반적인 인정되던 지식이었다. 그는 인간에게서 레트로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했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라고 불린다. 이것은 T세포를 감염시키는 레트로 바이러스다. 우리는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 런던에 있는 인체 레트로 바이러스 학센터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전체 인구의 꽤 많은 사람의 몸속에 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체 레트로 바이러스 학센터는 대다수의 사람은 몸속에 바이러스가 여러 해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데 주목한다. 묘적기는 어떻게든 바이러스를 충분히 확인한다. 병에 걸리는 사람은 2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그런 병 가운데 하나가 성인 백혈병이다. 성인 백혈병은 갈로 의사가 찾고 있었던 것으로 그가 이 암으로 가는 연결성을 찾아냈다. 또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레트로 바이러스에 관한 중요한 표시를 확인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CD4의 수가 적었다는 것이다. 아직 에이즈라는 이름도 붙지 않았던 이러한 치명적인 전염병을 연구하던 초기의 연구원들이 첫 단서를 발견했다. 그 단서에는 최근 발견한 인간의 레트로 바이러스와 같은 특성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게 CD4 양성 T세포를 공격한다고 주장했죠. 무언가가 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레트로 바이러스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지요. 포시 의사가 말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이러한 핵심적인 관계를 발견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소상하게 소개되었으니 여기서도 짧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한 줄여서 말한다면 칼로 의사와 프랑스 어리크 몽타니에와 프랑스와 바레시누시 또한 중요한 기회를 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핵심이 되어 HIV와 에이즈의 관계가 밝혀졌다.
정확히 누가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갈라오스의 연구가 복잡해서 노벨상 위원회가 간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다른 책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과학자 집단이 알아냈으며, 그들의 연구가 칼로가 발견한 HTLV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HIV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겁니다. 포시가 말했다. 그 다음은 순식간에 진도가 나가더군요. 에이즈가 있는지 찾아내는 테스트가 개발이 되었다. 당신은 그게 긍정적인 발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처음에는 적어도 그 소식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수준이었다. 몇년 동안 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남성들은 모두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비교적 적었고, 이는 HIV가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과학자와 의사들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감염이 생각보다 너무 널리 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놀라울 것도 그렇지만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찾아낸 환자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환자가 아닌 무수히 많은 개의가 테스트 결과 항체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시 의사가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1987년 에이즈 관련 사망자 수를 16,908명이라고 밝혔다. 1988년에는 2만 명, 1989년에 2만 7천 명, 90년에는 3만 1천 명이었다. HIV와 에이즈 환자들은 사회의 폐기물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특별한 예외가 있었다. 미국 슈퍼스타 매직이었다. 매직. 슈퍼스타 매직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91년 11월 7일 마이애미 의과대학 의대생 미구엘은 셔츠를 다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 위대한 운동선수 어윙 매직 존슨 주니어가 특별 기자회견을 해서 등장했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레이커스 팀에서 은퇴하려 갑니다. 그 말에 미구엘은 다른 많은 사람처럼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더 깊어졌을 것이다. 미국의 의사는 에이즈 병동에서 반창고 같은 볼품없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미국에게는 마음의 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싶었으나 신앙심이 깊은 히스패닉 카톨릭 가정에서 성장한 그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만 말하자면 제자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으라고 내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에게 밝혔지만 상황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당시 그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 그는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갈림길이었죠. 매직 존슨의 발표는 미구엘에게 의미가 있었다. 매직 존슨은 주류에 가까웠지요. 미구엘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 인사에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매직은 달랐어요. 단단해 보였죠. 잘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그는 운이 좋았다. 매직의 발표 후 며칠 만에 오페라틱 록밴드 퀸의 머큐리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91년 11월 24일 사망했다. 매직 존슨의 발표 후에 4년이 지났을 때 식약청은 사키 나비르라는 약품을 승인했다. 이것은 최초의 프로테아제의 억제제였다. 프로테아제는 HIV 내부의 효소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의 핵을 떠나면 바이러스가 성숙해지는 것을 도와준다. 효소가 억제되면 바이러스는 성숙하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것이다. 면역계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환자는 죽지 않는다. 프로테아제의 승인은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근 몇년 동안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당시 연방 정부의 보건복지 장관 도나 살렐라는 말했다. 억제제는 HIV의 생물 조기의 다양한 지점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여 HIV를 격퇴하려고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였다. 예를 들어 처음 주로 사용했던 약품은 아지도타이미딘으로 1987년에 승인되었다. AZT는 레트로바이러스를 RNA에서 DNA로 탈부각금시키는 효소를 방해한다. AZT.
AZT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또한 종이온 면역 세포인 호전고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세포가 감소하는 비늘이 나타날 수도 있다. AZT와 프로테아제 억제제는 함께 CD4 세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연구 희망자를 위해서 CD4 세포의 수는 혈액 1ml당 30~40개 세포가 늘었다. 이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 1ml당 세포의 수가 800개라고 가정할 경우에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다. 하지만은 CD4의 수가 줄어들지만 않아도 괜찮다. 이런 HIV와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1997년 에이즈 사망률은 47% 감소했다. 에이즈는 미국 내 사망원인 8일에서 14일로 추락하면서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HIV에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약품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항체나 백신과 유사했다. 이는 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싸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못했다. 치명적인 이 질병은 일부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다.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것은 환자 1위였다. 이 남자는 혈병 환자였다. 피가 응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다. 피가 응고되지 않으면 피가 멈추지 않으며 심지어 무한한 피가 흘러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 희귀한 유전병에 대처하기 위해 그 남자는 피를 응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정기적으로 주입했다. 주입한 약물 중에서 일부가 HIV에 오염이 되어 있었다. HIV 테스트를 할수 없었던 시기였다. 환자 1이라고 마크 코너스 의사가 말했다. 그는 필라델피아 통학의로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소아과 수련 과정을 마치고 선수 연구에 빠져서 미국 국립보건원에 오게 되었다. 국립보건원의 한 동료는 1994년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코너스, 이 환자는 정말 특이하군. 그 혈액병 환자는 20대였고 HIV는 있었지만 바이러스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 값은 사람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흘러다니는지 나타낸다. HIV가 있을 경우에 바이러스 수치는 일반적으로 멋진 경로를 따라간다. 처음에 이 값이 증가해서 혈장 1ml당 100만 개의 바이러스가 복제가 된다. 엄청난 수치였다. 하지만은 바이러스 수치는 일반적으로 질병이 만성 단계에 있는 동안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다시 치솟는다. 혈병 환자는 바이러스 수치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프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사실이 흥미로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코너스를 비롯한 인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약한 바이러스가 그의 몸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다. 코너스는 그것을 알아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생쥐가 나올 때마다 국립보건원 연구들은 혈류병 환자의 세포를 면역결핍 생쥐에 주사하는 재치 있는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생쥐의 면역기를 모두 제거했다. 이쯤 되면 다들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생쥐에게 면역기가 있으면 인간의 세포를 외부 물질로 여기서 거부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들의 생쥐는 환자 1호의 세포를 복제한 것에 감염이 되었다. 생쥐는 인간의 세포를 거부하지 않았다. 생쥐는 일종의 실험실이 되었다. 자, 자세히 보자. 생쥐에게는 HIV가 없었다. 이번에도 이 사실은 중요해 보이지만은 혈병 환자의 HIV가 힘이 약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혈병 환자의 세포가 질병과 싸워서 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찌되었든 생쥐는 결국 끔찍하게 죽었다. 인간의 세포가 생쥐의 세포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이식편대 숙주병이었다. 그리고 나서 빙고 실험을 했다. 그들은 생쥐에게 혈병 환자의 세포를 주입했고 이번엔 T세포로 장난을 쳤다. 그들은 생쥐에게 혈병 환자의 CD8 T세포를 선택하여 공격할 항체를 주었던 것이다. 바꿔 말해서 생쥐는 모든 외부 세포를 거부하지 않으며 단지 아주 작은 부분, 즉 T세포의 주요 부분만을 주요 부분만을 거부한다. 이번에는 생쥐가 HIV에 감염되었다. 거의 헤어내다시피 한 셈이었다. 이것은 CDAC 주도하는 메커니즘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빙고. T세포 보호병들이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HIV가 승리할 것이었다. 원숭이를 이용한 후속 연구는 그러한 발견을 뒷받침해 주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장류의 면역계에서 인위적으로 CD8 세포를 고갈시키자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바포프와 그와 비슷한 외장질환 사람들은 증거를 한데 모으는 것을 도왔다.